자, 은행 올라가면서 인컴 좀 챙기고 위에도 많을 텐데 아마. 적당히 끝났으면 위에 도와주러 가야겠다. 아, 는 돌연변이었던 뛰었는데? 돌연변이 뛰면 이거 골치 아픈데? 폼! 폼 진짜 미쳐버리는데? 와... 아니... 아니... 와... 너무 무식하게 오는데 전방향에서 돌연변이 몇 마리 뛰는 거야 미니맵에. 야 이거 좌표 찍혔다. 아 좌표 찍혔어. 아 이거 논란이 커진 거일지도. 저 당분간 방송 쉬겠습니다. 마이쩡 마이쩡. 아 근데 어려우니까 재밌다. 아 감사합니다. 자 신병. 자 여러분들 신병이 패치가 돼가지고요 이제 유닛들이 변경됐습니다. 레인저는 매우 넓은 범위 공격을 가지게 되고요. 솔저는 공속이 개빠릅니다. 그리고 스나이퍼는 공격력이 9900%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스나이퍼를 사이사이에 한 마리씩 배치를 해가지고 자이언트나 돌연변이 같은 애들을 잡아줄 수 있게 배치를 하고, 솔저가 메인 공속이기 때문에 솔저 공속으로 잡으면서 레인저가 범위 공격을 해주는 그런 배치로 가주면 되고요. 뭐죠?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아 이거 뭔데? 아 뭐요 이거? 그 신병은 다음에 해봅시다. 아 이런 허무한 엔딩 좀 난 아니라고 생각해. 셀렉은 요즘 안 해요. 셀렉을 하면 재미가 없어. 저스티스 리그. 야 오랜만에 보는 저스티스 리그네. 자 저스티스 리그는 온갖 친구들 다 뽑아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스나이퍼의 체력은 2인가 그러고요. 공격력이 대신에 5배, 공속이 아주 느려집니다. 솔저, 체력이 늘어나고 공격력이 줄어들고 공속은 올라가는데 사거리가 엄청 짧아요. 레인저, 추사체 속도가 빠르고 범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뽑으면 스나이퍼의 공속이 올라가고 솔저의 공격력이 올라가고, 솔저를 많이 뽑으면 스나이퍼의 사거리가 늘어나고 레인저의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스나이퍼를 많이 뽑으면 레인저의 범위 공격이 늘어나고 솔저의 체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루시퍼를 뽑으면 내독성이 생기고, 타나토스를 뽑으면 사거리가 생기며, 타이탄을 뽑으면 공속이 늘어나고, 뮤턴트를 뽑으면 이속과 공격력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근데 이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여가지고 좀비가 점점 2일마다 10%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20일이 됐을 때는 총 10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모든 좀비의 이동속도와 공속이 100%, 2배가 되어있다. 나갈까? 네, 기름 유닛 하나씩만 뽑으면 돼요. 아 이거 매콤한데 이것도. 자 일단 솔저 피 보이시죠? 여기 안에 막혔냐? 막혔으면 좀 좋은데. 오케이. 이러면 조금 상황이 다르죠? 자 일단 해보자. 조금 봐야 될 듯 이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 맵이 어떻게 생긴 건지. 요즘 맵이 자꾸 뭐 이상하게 생긴 맵들이 많아가지고. 뭔 맵이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맵이지? 일단은 초반에 레인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레인저를 좀 써봅시다. 집터가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맵에 나무만 많네요. 나무만 오지게 많고, 목재를 좀 더 캐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테슬라를 이어나갑시다. 아, 20짜리 하나 먹어주고 식량은 여기 끝에서 이렇게 먹어주고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서 초기하고. 일단 이 맵은 다 필요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열심히 뽑으면 돼요. 진짜. 진짜 개 열심히 뽑으면은 답이 나옴. 여기 14짜리 먹고 싶은데 여기 14. 그리고 집터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집터가 근데 문제다. 와, 이거 집터 어떡하냐?
배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데? 일단 석재를 좀 빨리 먹어줍시다. 자, 레인저를 좀 활용성 있게 써보기 위한 방식을 좀 해볼까요? 초반에 레인저를 잘 쓰기 위한 방식을 좀 고수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부터 올라갈게요. 내 오랜 기억과 경험에 의하면 이거 초반에 레인저를 활용적으로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배럭 지어가지고 레인저 많이 뽑기 시작하면 되고 철도 있거든요 앞에. 아, 생각보다 되게 맵 자체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진짜로. 유일한 단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맵의 유일한 문제점은 진짜 집임 집. 집만 있으면 됩니다 집만. 또 이거 가벼워가지고 가까이는 못 때리죠. 집만 계속 올라가면 되고 나무집도 올릴게요. 빨리 나무집이 올라가야 인컴이 나오니까. 인컴이 있어야 병력을 뽑으니까. 병력을 뽑아야 강해지니까. 자, 좋아요. 자, 나머지 계속 올리고. 이 정도면 일단 초기 인컴은 나올 거야. 2000대는 나오거든? 2000대만 나오면은 병력 뽑으면 돼가지고. 야, 솔. 어디 가냐? 몸빵하러 가. 솔저가 타워급의 몸빵에 가까운 수준이지 않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안 만듭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자, 일단 인컴 좀 더 올려주고 집. 자, 레인저 좀 뽑아주고 본격적으로 위에 몸빵을 시작하죠. 야, 군인하고 발체? 아, 군인하고 발체. 아, 군인은 뽑으면 그만인데 발체는 좀 참을 수 없긴 해. 좀 이거 뽑으시고 펄을 낙낙하게 뽑자. 자, 레인저 나와봐. 좋아. 진짜 괜찮아. 간다 위로. 자, 레인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동 겁니다. 자, 레인저 시동 겁니다. 부릉부릉부릉. 자, 밀러가고 10분 더 있죠. 집을 집을 짓고 싶은데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오네. 아니 이게 집을 이렇게 짓는 게 맞아? 맞겠지? 저렇게라도 안 지으면은 미래가 없겠지? 알리스타는 별로 필요 없고 저스티스이면은 자, 레인저 3마리 아래로 보내고 여기 앞에다 병만 지어놓으면은 여기는 끝났어요 지금. 자, 위로 올라가 계속 올라가봐. 땅이 어떻게 생긴지 봐. 할 수 있잖아. 여기 창고를 막아버리고 싶다. 창고 짓고 싶다. 창고 짓고 싶은데 창고를 지을 만한 공간이 없네. 여기를 그냥 부셔서 지을까? 이렇게? 여기를 막 막히는데 이거? 이렇게 지으면 잘 안 맞네. 자, 위에 레인저 계속 뽑아봐. 여기서 지금 레인저가 계속 나와야 돼. 여기 위에 지금 맛있게 생겼거든요. 여기 아래는 막을막했지? 한기만 있어도 능력이 되냐고? 그게 무슨 말이죠? 유닛이 능력,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바뀐 거라. 자, 좋아요. 이제 여기 서쪽 먹으러 갑시다. 난 서쪽 먹고 여기 아래는 스플래시라서 무난히 막을 거거든? 뽑아줘요. 자, 여기 스플래시인데 못 막나? 야, 레쉬 이것도 못 막아? 에반데? 유닛별로 좀 능력이 달라요. 여기 집인가 보다. 살짝 집 냄새 나지 않아요? 여기 오는 게?
범위 공격인데 유동 약하네. 아 이거 터졌다. 아 씨. 하필이면 여기 한 마리 뛰어오고 있냐 딱 짓자마자. 이거 막혀가지고 씨 이리도 안 가지는. 뭐야 집이야 거기? 거기가 집이야? 아 집이 여기가 아니었어? 그냥 앞에 좀비가 많은 것 뿐이었나? 일단 커버해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 나 지금부터 시작이야. 자 인턴부터 지금부터 뽑아냅니다. 자 일단 빨리 올라가야 되는 돌집. 좁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을 수 있는 건 돌집입니다. 돌집만한 건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써 일단 위쪽을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석벽을 본격적으로 밀고 내려옵시다. 야, 이럴 거면은 팀만기를 빨리 올라가네요. 자원도 남는데. 자 석벽을 밀고 나가면서 본격적인 인컴을 이제 살려봅시다.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 정도면은 거의 다 살렸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자, 돌집 올라가고요. 돌집만 올라가시면. 여기 막나 하냐?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아래 하고, 이렇게 툭 터프시고. 엔진도 뽑고 버틸만 하지? 여기만 버텨. 그래 거기만 버텨주면 돼. 자 배럭 하나 더 올리고 병력들 이제 본격적으로 뽑기 시작하면서 저스티스! 어 야 여기 막혔어? 그래 이러면은 좀 얘기가 또 다르지. 야 이러면은 갑자기 존버 떡상. 존버는 승리한다. 존버 승리가 가자. 이게 포켓이 또 나를 살려주는구만. 자 토지 개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 좀 그 존버 한 거 이제 좀 회수하려고요. 회수 좀 할게요. 그 투자한 게 있어가지고 투자한 거 좀. 어 타이탄 야 대대장님 오셨다. 저건! 드립! 배드장님 뽑으면은 공격력 올라가거든요?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자, 솔저 레인저 스나이프 공속. 배드장님 오셨습니다. 일동 드립! 배드장님 입장하십니다. 좋아요. 어, 근데 진짜, 이게 배드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시네. 하긴 원래 대대장님의 방문은 갑작스러운 거지. 대대장님이 뭐 말하고 방문하나? 그냥 갑자기 불시 감사리 뭐 그냥 훅하고 들어오는 거지 뭐. 이러고 타이탄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타이탄 죽어도 이미 버프는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죠. 버프는 일회성으로 딱 처음부터 받는 거라. 자, 동쪽. 아, 근데 이제 레인저가 공속이 올라가가지고 솔직히 좀 버틸만해졌다.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뭐? 먹인 뭐야? 지금부터 미친 듯이 존버했던 시즌 드디어 이제 떡상밖에 안 남았지. 존버한 거 떡상 간다. 그 다음에 탱크트리 좀 빨리 올라가주는 것도 중요하고.
자, 병력들 나올 준비 됐나? 별 좀 빡신 거 아니야? 대대장님! 대대장님! 대대장님 저기 좀 도와주세요. 이상한데요? 여기 레인저로는 도련맨이 못 잡는데? 스나야! 도련맨 좀 잡아줘. 스나야 도련맨 좀 잡아줘. 공격력 네가 높잖아. 도련맨 좀 잡아달라니까? 스나야 너 도련맨 좀 잡아줘. 스나야 너 여기다 이렇게 막아주면 되냐? 스나야? 스나야 대대장님? 대대장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대대장님! 대대장님? 역시 대대장님이 그래도 수습하나? 오케이 대대장님 수습 완료. 가자 내려가자. 탱커들 이제 내려가. 탱커 전위온. 자 탱커 위로 보내고 집 좀 짓고. 아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집은 지어야 돼. 좋아요. 여기도 설마 막혀있냐? 응 꿈이야. 자 다 일로와. 아래로 내려가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 뭐야 자이언트 뭔데 또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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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아 뭐야 이거. 야야 탱커 탱커 영입 추가 영입 탱커 12마리 추가 영입. 야 스나이퍼 공격력 500인데 왜 자이언트를 안 쏴. 쏘면은 추진까지 죽을텐데. 야 안돼 안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탱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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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부터. 얘네 피 2밖에 안돼. 저격수 한 대만 좀 죽어. 저격수는 원빵이야 원빵. 이거 봐 지금 한 대만 좀 죽잖아. 아,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대대장님! 아니 근데 아 이속 때문에 합류가 빨라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미쳐버리겠네. 솔저 벽! 솔저 벽! 솔벽 솔벽! 솔벽! 괜찮아 괜찮아 벽 세워 벽! 솔저 고기벽! 고기벽 온! 고기벽 온! 고기벽 온! 안돼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좀만 더 버텨봐. 좀만 더 버텨봐 진짜. 야, 좀만 버텨봐. 어? 솔드 앞으로 이동. 못방해 못방. 솔드 앞쪽에서 못방하면 되잖아. 못방해 빨리. 솔드 앞으로 못방. 못방해 못방. 스나이퍼 나와 빨리. 스나이퍼 하이레벨 도련맨이 잡아줘. 야 솔저 위쪽 위쪽 몸빵 위쪽 솔저 위쪽 위위위위위위 몸빵 몸빵. 자 추가 탱커 탱커 영입 탱커 영입. 복구해 복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가자 복구 들어간다 간다 복구 간다. 저스티스 리그야. 이렇게 허망하게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자 탱커들 좀만 뒤로 빼봐.
야, 여기 또 뭐야? 야, 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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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탱커! 추가 탱커 앞으로! 오케이, 탱커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앞에, 앞에 탱커 더 추가! 탱커 왔어, 탱커 왔어. 그치, 탱커가 지금 앞에서 버티고 있어. 야, 추가 여기 병력들 와줘야 되는데? 좀만 일로 와봐. 여기 위에는 적당히 이제 탱커하고 알아서 하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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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막는 거 도와줘, 빨리. 제발. 제발, 그, 레인저 스플래쉬 범위 있잖아, 스플래쉬. 스플래쉬가 뭔지 몰라? 스플래쉬로 버텨. 활활 탄다. 초비전 잡으면 되잖아. 배돈 같은 애를 잡고. 쓰나요? 야, 서쪽 한 번 더 온다. 서쪽! 서쪽! 서쪽 한 번 더 온다, 서쪽! 서쪽! 그래서 여기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빠져, 빠져, 빠져. 자, 전원 이제 서쪽. 괜찮아, 괜찮아. 자, 거의 다 막았어. 거의 다 막았어. 거의 다 막았어. 야, 하피가 거의 날아다녀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피 지금 날아다니는데. 이거 맞아? 빨리 집 복구 좀 해 봐. 좋아, 다시. 왔어, 왔어.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 버텼어요. 자, 이번에 다시 또 집 정리. 집 정리. 집 복구 중. 집 복구 중. 야, 도련변이 또 왔어. 도련변이. 도련변이 이번에 이쪽, 이쪽. 이번에 위 탱커, 탱커, 탱커.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높게 분산해. 높게 분산해. 분산해, 분산해서 몸빵만 해, 몸빵. 분산, 분산 몸빵. 자, 스나 있어, 손에 있어, 스나, 스나. 스나 점사. 스나 점사. 점사, 오케이. 스나 잡았어. 오케이, 확인. 야, 집안에 또 병력 또, 도련변이 왼쪽에 또 왔어. 도련변 왼쪽. 야,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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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탱커 이동, 탱커 이동. 괜찮아, 탱커 이동 중. 탱커 이동 중. 아, 나,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또 도련변이. 탱커 왔어, 탱커, 탱커. 탱커 앞에 대기. 자, 자, 탱커 대기.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여기 왼쪽 아래. 자, 앞에, 앞에, 좀만 더 복구. 야, 좀만 더 복구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기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야, 여기 우측 위도 막아줘야지. 좌측 복구 끝났고. 좋아, 우측이 복구 끝났고. 좋아요. 지금 다 복구 끝나갔어. 좋습니다. 오케이. 남쪽 웨이브. 남쪽 웨이브 어떻게 할 거야? 야, 지금 이거 복구해서 클리어 하기가 되겠냐? 되겠냐고. 될 거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생각하라고 놓고 지금 죽을 준 거야? 기다려봐야겠네. 받을게.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진짜 안 되나? 하려면은 이제 그 여기서 루시퍼나 타나토스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병력인데 병력이 이렇게 없어가지고는 안 될 텐데 이거. 아, 일단 마저 해봅시다. 병력이 없어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도 포켓인가? 그래, 여기 왠지 포켓 느낌 나더라. 남쪽이면은 어디로 올려나? 지금 철 캐던 거 다 어디 갔냐? 복구가 안 된 건가? 철 캐던 게 아 발체여가지고 복구가 안 되는구나. 그치, 내가 지금 발체가 복구가 안 되긴 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제발 좀만 버텨줘. 알겠으니까 버텨만 줘. 버텨만 달라니까. 자, 빨리 막아. 좀만 막아.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 힘. 자, 빨리 레인저 더 뽑고. 레인저 100마리 되면 버프 들어오거든. 레인저 100마리 버프부터 받아. 100마리 버프에서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지금 볼집 아닌 거 여기 있어. 볼집 좀 올리고 인컴 더 올리고. 아, 여기 아래쪽 막는 중. 우측도 뚫리는 거 아니야? 우측에 추가 병력. 우측
좌측은 거의 다 막았어. 자, 우측. 야, 그 다음에 주조소 올라가야 돼, 주조소. 주조소 올라가서 빨리 상위 탑표가 나와야 돼.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업그레이드. 타나토스는 나와줘야 돼. 사거리 정도는 받아줘야 돼, 내가. 자, 솔저 뽑고. 그 다음에, 야, 밖으로 나가, 이제. 밖으로 나가. 체이서 해. 체이서 해, 그냥. 체이서 해. 밖에 정리하러 가. 서쪽에서. 체이서 그만할까, 이제? 다시? 다시 내려놓을까? 이쪽에다가 막아놓으려고 다시 지으려고 한 건데, 이거 아닌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근데 서쪽하고 남쪽 같이 오는 라인이라 여기 이게 막는 것 같긴 하거든? 저스티스 리그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병력을 더 넣으려고 하고 다 서쪽으로 와봐. 여기 앞에는 어쩔 수 없다. 야, 여기는 내가 봤을 땐 여기서 막아야 돼, 그냥. 미래가 없어. 자, 서쪽. 다 빨리 일로 들어와봐. 여기로 올 거거든? 그렇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스플래쉬 믿어. 믿습니다. 빨리 여기 타워. 이제 마지막 웨이브거든요, 곧. 내가 봤을 때 이거 절대 불가능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야, 니들 이제 일로 와봐. 여기 위에 위험할 거거든. 위 막고 일단 여기 아래부터 빨리 막아보자.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막아보자. 어?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막아봐. 한쪽이라도. 자, 여기까지 막고. 기름 어딨냐? 기름. 기름통 여기 하나 있고. 16일. 여기 안에 들어와, 빨리. 집 안에서 막아야 돼. 답은 집 안에서 막는 거야. 집 밖에 나가면 답도 없고. 물론, 답이 없는 건 똑같긴 해. 지금 이 맵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애초에 이상한 거긴 하죠. 자, 마저 하고 여기 왼쪽 첫째. 너 원래 겨울에도 근데 반팔 입어야 돼. 헐. 레인저 버프 받으려면 이제 스나 같은 거 뽑아야 돼요. 여기 있냐? 야, 여기 막혔네. 아이씨. 여기 막어. 막어봐. 병력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돼. 힘으로 막아야 돼. 힘으로. 동쪽 라인 벽 터지어. 힘으로 막아봐 일단. 아, 근데 좀, 야, 애들이 뛰어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가 막아지려나? 일단 루시퍼 하나부터 뽑아. 내독성. 내독성 먼저 가져가고 생각하자. 자, 내독성. 난리 났네. 동쪽은 어떻게 막을만 하냐? 의외로 동쪽은 막을만 하거든? 자, 위로 올라오자. 아니, 서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서쪽. 서쪽 도와주러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땐 벽을 이렇게 뒤에다가 더 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좀만 버텨봐. 어디서 죽어? 여기 동쪽? 동쪽 좀 도와주긴 해야 되겠다. 조금만 더 스플래쉬 넣어주면 될 것 같아. 북쪽도 위험하거든요?
다 위험해 그냥. 안 위험한 데가 없어. 동쪽을 막으면 좋겠는데 동쪽이 막히려나? 버텨! 버텨내! 이 악물어! 큰거 온다! 이 악물어! 큰거 온다! 큰거 온다! 북쪽! 들어왔어! 사거리 왔다! 큰거 온다! 좀만 더! 이 앞에만! 집에서 오는 건 어떻게든! 이걸 좀 어떻게든 스나이퍼가 죽으면 안 돼. 스나이퍼가 스나이퍼 한 대 맞으면 죽거든요. 또 끌리는 느낌인데. 다시 이쪽으로 와라 가자 존버 승리 가자고. 할 수 있어. 자 전원 서쪽으로 이동. 아 존버는 승리한다. 아 알겠어? 존버는 승리한다고. 야, 야, 저스티스. 이 맛인가? 아, 이게 저스티스? 와, 좀비 이동 속도 빨라가지고 진짜 토하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제가 봤을 땐 북쪽하고 동쪽을 이 좁은 데서 칼같이 버틴 게 답이었어요. 이 두 군데에서 버티지 못했으면은 서쪽에 화력 집중 불가능했다. 아 진짜 희네 한수. 야 마지막에 탄소 스폰 것도 컸고. 자 여기 안에 있는 좀비들 죽이면 끝나겠죠.
여기가 없었던 게 진짜 큰 안목이었어요. 여기 좀비 한 마리 이거 얘 때문에 지금 게임 안 끝나죠? 집은 원래 안 부셔도 게임이 끝나는데 여러 대 사이에 지금 좀비들이 있는 것 때문에 안 부서지는 거라. 자, 시원하게 레인저 굴쇼 한번 보여드리고, 레인저 굴쇼 한번 갑시다. 야, 네 집 쩔더라. 잠깐만, 야, 뭔데? 어? 뭐지? 어라? 아, 이게 허상이 나도 죽는구나. 나 몰랐네. 나도 죽는 줄 몰랐어. 자, 이렇게 해서 저스티스 리그 그리고 상대성 이런 색이었나요? 정말 힘들게 복구하고 클리어가 됐습니다. 와, 정말 랜능빌은 어떻게 매판 매판이 이렇게 레전드 같은지 잘 모르겠네. 재밌었다 그래도. GG. 재밌었다. 야, 이걸 깼네.